뒤에 BQ는 뭐예요? 높은 BQ? 뒤에 BQ는 뭐예요? 높은 BQ? 농구지수. 농구, 바스켓볼. 농구 IQ. 바스켓볼 IQ. 예예예. 아~ 예, 예. 아~ BBQ 아니고요. 아~ BQ. 아니, 처음 봐 IQ는 아는데. IQ는 예. 아는데 BQ는. 네네. 조금만 바뀌면 몰라요. 예. 농구계에 보면 천재 가드 6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. 6년 주기설. 예. 72년생 이상민. 이상민. 78년생 김승현. 오~ 그리고 84년생 김태술. 6년마다 한 번씩 천재 가드가 나온다. 서장훈 선수와 닮은 꼴이라고 적으셨는데. 아닌데. 얘 뭐가 닮은 겁니까? 네. 건물입니까? 조금만 한 거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. 오, 오~ 진짜? 야, 재테크를 열심히 하셨군요. 아, 그럼 재테크 어떻게 했습니까? 궁금하네요. 제가 좀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해야겠다 싶으면 일단 책을 한 권 보고 바로 그 분야에 갑니다. 부딪히면서 배우고 책으로 공부하고 궁금하면 또 가서 배우고. 그 남들 PC방 갈 때 저는 부동산을 갔었습니다. 대단하다. 아니 근데 은퇴를 한 지 3개월 되셨는데 원래 보통 은퇴를 하고 나면 좀 쉬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 은퇴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도전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물론 쉬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설레이고 또 도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쉬는 것만큼이나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은퇴를 하고 사실 코치직 제의를 받았습니다. 근데 제가 코치직 제의를 거절한 이유는 좀 더 세상을 넓게 보고 싶었습니다. 그 세상을 넓게 보고 뭔가 더 많이 경험을 하고 싶어서. 근데 그러던 기회에 우연치 않게 이 오디션 기회가 생겼고 네. 네. 뭐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. 말을 너무 잘한다. 아 근데 말을 진짜 잘하네요. 네, 조금 잘하시네. 부동산 가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? 어떻게 말을 네. 막힘병 없이 이렇게 술이잖아, 술술. 술술 하시네. 태술, 원래 이렇게 말 잘하십니까? 네, 뭐 주변에서는 말을 잘한다고 얘기를. 뭘 팔아도 잘 팔 것 같아요, 보니까. 네, 뭐든 자신 있습니다. 와, 아니 다 자신 있대? 일단 자신감은 좋아요, 지금. 동국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. 자신감. 눈빛. 어? 오케이. 동국이 스타일 계속 나오네.